6월까지 제가 88만 8,160원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요놈 사야겠다. 얘 안 사면 진짜 바보. 인위적으로 빡! 약간 요런 느낌이 아니라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한 몇, 거의 한 100톤은 비우지 않았을까. 올리브영에서 번 돈, 올리브영에 다 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을 올렸지만 올리브영 하울, 올리브영 세일 하울 이런 건 또 올린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올리브영에서 15만원을 쓰고 왔거든요. 스킨케어랑 색조는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또 이렇게 샀더라고요. 결제를 두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 두 개가 있고 어떤 또 좋은 꿀템을 구매를 했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처음 산 템도 있고 재구매템도 있어요. 제품 카테고리별로 나누지 않고 그냥 영수증 찍힌 대로 보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뚜둔! 니베아 바디 데오도란트 미스트 내추럴리 굿 그린티. 그린티엔 피오니 향이에요. 제가 땀쟁이잖아요, 여름에. 땀쟁이. 땀쟁인데 유리병에. 유리병에 담긴 건데 데오도란트의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 데오도란트는 땀을 억제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땀을 억제를 해주면서 바디 미스트의 효과까지 있다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뿌리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스프레이 타입이 아니라 뿌리고 말리면 되는 거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너리한 향이 나면서 꽃내음이 나는 향이어가지고 여름철에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데오도란트랑 좀 다른 메리트가 있어서 파우치에 쏙, 가방에 쏙 넣고 다니기 좋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향이 진짜 좋아. 뭔가 헤어템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 아직까지는 땀을 잘 억제를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부 진정 효과도 있으면서 향도 좋고 은은하게 만져주면 쿨링감이 있네요. 이 향이 진짜 좋아서 바디미스트 대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띵. 짠! 일리은 프레쉬 모이스처 스크럽워시. 요거는 미스터리님, 우리 터리님 영상을 보고 영업을 당한 템인데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발 뒤꿈치라든지 여기 팔꿈치 요 너무 약간 신경 쓰이거든요? 나도 보지만 남들도 내 신체를 보기 때문에 남들 눈치를 안 본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보잖아요. 바디 스크럽을 살까, 스크럽 바디워시를 살까 하다가 바디 스크럽은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 귀찮은 거지. 내 성격상 바디워시를 하고 스크럽을 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한다 너무 귀찮은데 요거는 바디워시 안에 스크럽제가 호두껍질? 패키지부터 옐로옐로한 것처럼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가벼운 시트러스한 향이 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네이밍 믿고 샀어요. 모이스처 스크럽워시. 또 스크럽 하나 하면은 또 우리 피부 건조해지잖아요. 요게 이제 촉촉함도 잡아주면서 스크럽을 제대로 해줄지. 바디워시 따로 스크럽 따로 쓰는 거 귀찮으셨던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어떨지. 그래서 요것도 샀고요. 다음은 또 내 최애템 나왔습니다. 메이크프렘 클린 비건 클렌징 밀크 기획 세트예요. 저번 올리브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클렌징 밀크인데요. 요거 기획 세트는 200ml 본품에 짜서 쓰는 100ml 리필이라서 총 토탈 300ml짜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처럼 클렌징 오일은 무겁고 눈 뿌얘지는 거 싫고 마무리감이 싫으셨던 분들, 근데 또 클렌징 워터라든지 클렌징 티슈는 또 솜으로 닦아내는 것도 자극적이다, 그래서 나는 클렌징 오일도 안 맞고 클렌징 티슈, 클렌징 워터도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메이크프렘 클렌징 밀크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은 게 무향이고 요거는 눈시림, 뭐 눈에 들어가도 이렇게 막이 끼는 거 없이 촉촉하고 순한 하게 1차 클렌징이 되는 아이기 때문에 1차 클렌징 정착 못하셨던 분들은 이거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순한, 아주 순둥순둥한 클렌징을 찾으셨던 분들 너무 추천드립니다. 또 데오도란트예요. 이제 여름철 땀쟁이에게는 데오도란트가 답이다. 니베아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엑스트라 화이트인데요. 올리브영 일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입만 바쁜 게 아니라 손도 되게 바쁜 일이거든요. 에어컨을 틀어놔도 우리가 문을 열고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냉기가 계속 빠져나가요. 그래서 입이랑 이 몸이 쉴 틈이 없거든요. 오늘 테스트하고 오늘 반에서 샀던 제품이에요. 오늘 아침에 뭔가 비가 와서 습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란트 좋은 거 없나 하고 그냥 매대에 있는 거 쫙 뿌려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전 여기가 진짜 끈적거리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제가 좀 여기가 잘 끈적거려요. 오후가 됐는데도 여기가 매끈한 거야. 진짜 우리 얼굴에 바르는 루스 파우더를 여기 딱 바른 것처럼. 요놈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요. 나는 생각을 했지. 얘는 집에서 뿌리고 얘는 나가서 땀내를 같이 없애주자. 요거는 진짜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 요건 날 흥분하기 미치게 만드는 거. 데오도란트 스프레이 잘못 뿌리면은 요런데 파우더가 하얗게 묻거든요? 근데 얘는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은은하게 쿨링감도 있는 거지. 얘 향은 시트러스라고 돼 있는데 파우더리한 꽃냄새고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를 진짜 파우더리하고 매끈하게 만들어준 아이여서 얘 안 사면 바보. 얘 안 사면 진짜 바보.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루트인 핸서인데요. 말 그대로 두피 토닉이에요. 두피 영양 주면서 두피에 쿨링감을 해주는 건데 원 플러스 원 기획으로 나왔더라고요. 두피 전체적으로 뿌려주시는 아이템인데 마른 모발에 뿌렸을 때도 떡짐이 없긴 한데 그래도 젖은 모발에 뿌리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또 쿨링감이 오져요. 탈모인데 두피에 뿌릴 거 뭐 없나 하셨던 분들은 간지러움 있으시는 분들 아니시면 두피 영양 토닉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거예요. 면도기. 제가 제 영상에서 면도기를 소개할 줄이야. 질레트 프로쉴드 옐로우 파워. 요거를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털이 완전 쫙 잘 밀려가지고. 이게 끝이야? 너무한 거 아니냐? 오! 소리 들리삼? 헉, 대박. 리필은 없네요. 너무 하시네요. 내 최애템 등장. 최애로 좋아하는 콤부차 복숭아 맛 두 박스를 사왔고 콤부차 신상 맛이 나왔어요. 파인애플. 요게 원래 정가가 7,500원이거든요. 5,100원까지 할인을 때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 박스를 사왔는데 저희 아빠한테도 영업했는데 아빠도 요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복숭아 맛 두 개를 사왔고 이걸 샀습니다. 더우니까 이제 이거 좀 벗어야겠어. 자, 바를 씻자입니다, 여러분. 바를 씻자. 요게 510ml 특별 기획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요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거는 숙여가지고 씻기 너무 힘든 분들 발에 칙칙칙 뿌리셔가지고 발길이 겁나 비비면 샤워기로 물 끼얹어주시면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저는 요거 쓰면은 다른 거 못 쓰겠어요. 잠깐 식물나라 거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아차 싶었죠. 아, 우리 온더바디 코튼풋 샴푸가 짱이구나. 식물나라는 거품이 막 나오다가 안 나오고 막 별로예요. 근데 저렴하실 때 한번 이용해보세요. 대용량 500ml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본 상품인데요. 요즘에 속눈썹이 좀 많이 길었어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란가? 제가 뭐 마스카라나 뷰러는 안 하지만 속눈썹이 막 짧은 스타일이었는데 그나마 속눈썹 영양제 바르고 나서 요 정도 길어진 거거든요. 방금 비웃은 사람 나와. 방금 비웃은 사람 나와. 나 속눈썹 짧다고 이게 뭐 길은 거냐고 비웃은 사람 나와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벤튼이에요. 벤튼께 효과는 괜찮은데 눈 시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령령님 영상을 보고 요거를 또 샀어요. 영업당해가지고. 코스놀이 롱 액티브 아이래쉬 세럼. 코스놀이 마스카라도 되게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요것도 저희 매장에서 되게 잘 나가거든요. 근데 요것도 비건 인증도 받은 제품이고 안에 내용물 브러쉬도 땡그랗게 돼 있고 마스카라 솔 이렇게 딱 있는 것도 거의 벤튼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것도 한번 써보 하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구매해봤습니다. 써보고 괜찮으면 말해드릴게요. 벤튼께 좋긴 해요. 왜냐면은 진짜 속눈썹이 뿌리가 짙어진 느낌과 건강하게 인위적으로 빡!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던 속눈썹들을 조금 이렇게 탁 이렇게 내뿜어주게 하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영수증 다 끝났고요. 두 번째 영수증. 짠! 필리밀리 우드 패들 브러쉬 스몰 사이즈입니다. 외출하기 전에 앞머리 정리를 빗으로 해줘요. 손가락으로 하면 이렇게 막 되니까 이렇게 빗어줄 빗이 필요했는데 어때요? 저는 머리가 짧고 뭐 빗을 게 많이 없는 사람이라서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두피에 통통통통 해도 아프거나 막 따갑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두피가 예민해서 좀 따가운 건가? 건강한 두피를 가지신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화장솜인데요. 필리밀리 2분의 1 화장솜이거든요. 화장솜을 이용해가지고 톤업팩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루코토 화장솜이랑 똑같은 버전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320ml. 진짜 대용량인데 7,000원까지 내려간 거 처음 봤어요. 마음이 두둑합니다. 저는 이마에 두 개, 하나하나 코, 인중, 턱 해가지고 하루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쓰거든요. 7, 5, 35, 7, 7, 4, 28. 매일매일 한다고 해도 한 5개월 정도는 쓸 것 같아서 반년은 걱정 없다. 화장솜에 비건 있는 것도 처음 봤어요. 우리 스킨팩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 스펀지
시트여가지고 먼지 날림이 덜해요. 그래서 저가 비염런데 비염 있는 분들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겹템. 제가 올영 할인 때마다 매일 사는 제품이에요. 제가 렌즈를 낀 지 어느덧 5년 정도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 눈이 굉장히 건조하고 아플 것 같은데 옵티프리 익스프레스 대용량 구성 470ml 두 병에 355ml 하나? 전 요거 한 두 달에서 3개월 정도 써요. 우리 또 리뉴파가 있고 옵티프리파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렌즈 낄 때는 리뉴를 썼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리뉴로 렌즈를 닦고 렌즈를 끼면은 눈이 너무 시리고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선택지는 딱 두 개거든요. 올리브영에는 옵티프리랑 리뉴밖에 없어요. 그래서 옵티프리 한번 사봤는데 옵티프리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진짜 한 몇 거의 한 100통은 비우지 않았을까. 힐리밀리 늘어나는 샤워타월. 처음에 펼쳤을 때는 좀 짧아가지고 앵스러울 수 있는데 쫙 펴가지고 목이랑 등이랑 엉덩이 이렇게 샤워해주시면 너무 깨운한데 오늘 어차피 갈아 끼워야 되니까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앵글에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요렇게 잘 늘어나요. 대박 잘 늘어나죠. 우리 기본적으로 샤워타올이 얘보다는 길어요. 근데 치렁치렁하게 물 뚝뚝 흘러지면서 막 이렇게 있는 게 싫거든요. 걸어놓으면은 살짝 요 정도라서 욕실에서 부피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막 치렁치렁 거리지 않아서 쓰다 보면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 피부를 시원하게 해주면서 따가움은 없고 은은하게 부드러운 그런 샤워타올이라서 얘는 3,000원입니다 여러분. 늘어나는 샤워타올 한번 구매해보세요. 진짜 좋아요. 거품도 잘 나고 짜자잔 요걸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유리솜님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구매를 한 건데 참은 만큼 보들보들 결 세럼팩. 그리고 넘버즈인의 그 3번 세럼 요거는 발효 성분이랑 모공 수렴 성분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진짜 모공 타이트닝을 해주는 성분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는 사용해본 적은 없는데 모공을 진짜 쫙 조여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버 분들도 마켓하는 것도 보셨고 해가지고 4,000원인데 1,900원까지 반값 이상을 할인하고 있어 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요것도 한번 써보고 좋으면 말씀해드릴게요. 저는 올리브영 마스크팩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메디힐이거든요. 첫 번째는 메디힐 워터 마스크 에센셜 마스크 두 장 구매했고요. 메디힐 티트리 에센셜 마스크 두 장 구매했고 메디힐 마데카소사이드 에센셜 마스크 수분 라인이랑 수분 진정 라인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해봤는데 티트리는 워낙 제가 잘 썼던 라인이라서 구매를 했고 마데카소사이드는 또 제가 좋아하는 스코스코 민스코님께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한번 요거를 구매를 해봤고 워터마이드 에센셜 요거는 딱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수분 라인이어가지고 요렇게 메디힐 거는 세 가지를 사봤고 마스크팩은 8장을 두 장씩 해가지고 네 가지를 사봤습니다. 메디힐도 2,000원인데 950원까지 할인이 들어가가지고 내일 조금 더 사볼까 마스크팩. 8장으로는 한 2주면 끝날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올리브영 15만원어치 하울 요렇게 끝이 났고요. 그 우리 올리브영 등급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그린 등급이었거든요. 등급이 몇이고 다음 달 분기에 등급은 몇이고 그 등급에 가기 위해서까지 얼마를 더 구매를 해야 된다는데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제가 888,160원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11만 1,000원만 더 구매하면 제일 높은 골드 올리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를 쓴 거야 한 달에? 148,000원인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오늘처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쇼핑을 한 꼴이네요. 미친놈이었네 나. 곧 있으면은 왔다 등급이거든요. 올리브영에서 번 돈 올리브영에 다 쓴 나. 이제 종종 제가 올리브영에서 좀 이렇게 거대하게 쇼핑을 하면 이렇게 하울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오늘 올리브영 하울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녕!